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시작인데요. 오늘 본문보다 앞선 말씀인 1절에서 16절까지에서 주님은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를 이룬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 돼서, 즉 성도들이 연합해서 세워져 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드문 경우지만 저희가 신방을 권면하거나 교제를 권면할 때 이런 대답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만 생각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늘 분쟁이 있고 죄의 냄새가 풍기더라고요. 그러니 교회 사역이나 공동체 교제는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만 잘 드릴 테니 목사님께서는 저를 위해 중보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는 결코 하나님과 나만의 일대일 관계가 아니라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며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법칙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선 말씀에선 그것을 본 것이죠. 이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다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그 무리가 거룩한 무리,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개개인이 먼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몸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개개인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개개인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의 마음판에 함께 새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 거룩한 한 명의 성도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7절에서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거룩한 한 명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한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행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음성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갖추어야 하기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거룩함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상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우상을 가리킬 때에 대부분 형상이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모형의 우상 또는 바알과 아세라 모형의 우상과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러나 사탄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에서와 같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또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형상에는 절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 그 죄를 짓는 것에는 아주 취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가리키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헛된 것입니다. 꼭 형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고전적 우상 숭배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헛된 것에 우리 마음이 빠지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사탄은 간교하기에
각 시대의 흐름에 맞는 헛된 것들을 성도들에게 들이밉니다. 그래서 때로 성도들은 그것이 사탄이 들이미는 우상 숭배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대와 문화의 흐름이라고 여기며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이 질문을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중에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가장 많이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젊은 층뿐만 아니라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이 SNS에 생각과 마음이 빠져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카톡,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쏟아지는 영상과 정보들, 이러한 것들에 연령 구분 없이 빠져 있습니다. SNS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죠. 그러나 사탄은 그런 SNS를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헛된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내 생각,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는 내 심령에 SNS 또는 TV 매체가 채워져 있는 것들, 곧 보이지 않는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의 삶에 그 우상 숭배가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알아차리도록 매순간 가책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에이 내가 우상에 절을 한 것도 아닌데 뭐 이 정도는 요즘 다 하는 건데 문화잖아 이렇게 죄와 타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경종을 울리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가 헛된 것에 생각과 마음이 빠져버려 내가 너에게 부어준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에게 정한 마음을 부어주었는데 네가 헛된 것에 빠져버려서 너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방탕하게 사는 이방인들과 같은 삶에서 어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룩한 한 명의 성도가 되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이 빠져있는 그 헛된 것을 청산하라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한 명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심령을 새롭게 변화받은 성도를 가르쳐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사탄은 아무리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여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사탄의 유혹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고는 싶은데 억지로 버티는 자들이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그 우상 숭배와 썩어져 버릴 옛 구습 자체가 가증하고 역겨워서 그것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에 감격할 줄 알며 놀랍게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밖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 것,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사탄의 유혹대로 우상 숭배에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보호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특징입니다.
최상급 포도주를 맛본 후에 그보다 맛이 덜한 포도주를 먹고 싶어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최상급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육체의 정욕, 세상의 쾌락,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상급 포도주를 마신 성도, 즉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 한 명 한 명이 연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기대감, 소망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있는 어떤 포도주로도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라는 최상급 포도주를 맛보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베네셀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자복하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사모합시다. 주님, 제가 새 사람을 입은 자인데 어리석게도 자꾸만 썩어 없어질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최상급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맛봤을 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사모합시다. 또한 아직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사랑하는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권속들, 나와 우리 구역이 품은 태신자들이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에베네셀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 함께 충고합시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성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며 주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에베네셀 기도의 기간에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자꾸만 썩어 없어질 것, 우상 숭배하는 내 삶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다시 최상급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교회의 온 성도가 영혼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꿈을 품고 무릎으로 간구하는 에베네셀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